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거 제도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민심 흔들리니 선거 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 문화일보는 사여 일야 선거법 전국과 패스트트랙 3안건의 부당성이라면서 지금 정부 그리고 여야 사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필요하면 당연히 고쳐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당리당략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당리당략이라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의회 민주주의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하는 걸뭐 누가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물론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입장에 따르면 당연히 반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선거연령 18세까지 인하하는 문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지금처럼 아주 복잡한 형식의 정말 당리당략적 성격이 보이는 그런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전면 비례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 선출에 있어서의 3% 상한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공직 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개편이 선거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성장률 3배 넘게 세금 더 걷어 펑펑 후유증 안 보이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세 부담률 지난해 21. 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2.7%의 3.4배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세 부담률 통계를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는지 참 의문스럽네요. OECD국가 평균 25% 수준의 조세 부담률과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 성장률과 비교한다. 만약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조세 부담도 낮추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조세 부담률도 마이너스로 해서 조세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그런 주장인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도 성장 시기에 그러면 조세 부담률 높이자고 한겨레신문이 주장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기업 상속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오죽하면 차라리 법으로 상속 금지하라는 말까지 나오겠나라는 이제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상속세에 대한 과부담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기업가, 기업의 어떤 가족, 들의 것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공유 재산이죠. 상속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방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오지랖은 괜찮고 김정은 대변인은 못 참는다. 이게 지금 정치적 공방이, 말싸움으로 이렇게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치 공방이죠. 이게 뭐 이런 정도를 사설에서 거론할 정도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정신보건법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웃 가족 10여 회 격리 시도 정부가 아닌 듯 방치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족이 강제입원시키기 어렵게 법 개정했을 때 정신질환자로부터의 시민 보호책도 강화했어야 한다. 뭐 당연한 주장입니다. 동아일보는 중증 정신질환 강제입원 어렵게 해놓고 병원 밖 관리는 방치했다. 이것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 정신질환과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신질환 어떤 그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신질환자의 문제다 이렇게만 몰아가는 것은 경찰이나 국가나 경찰의 역할, 사회적 역할 책임을 이런 어떤 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는 그런 책임 방기 수 있는 것이죠. 사전 예방 조치가 꼭 강제 입원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정신질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기업 혼내기보다 효율적 기금 관리가 국민연금 본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투자하고 또 부의 승계까지 할 때는 언제고, 국민연금이 주주 권리를 행사하려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 사회주의냐, 사회주의 국민연금이냐 이런 막 공격을 이제 해대고 있는데, 그럼 국민연금이 이 재벌의 사금고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네요. 한국경신문은 국민연금 예고된 파탄, PR 독립성 전문성 계획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파탄을 투자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춰놓은 잘못이죠. 당연히 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 경제 공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투자를 통한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금을 적립해두고 그 기금을 가지고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매년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를 하면 그의 추수를 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지, 곳간에다가 뭐 20년, 30년 쌀을 쌓아두고 그걸 나눠 먹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 국민연금 복지 방식입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산업안전 강화하되 불필요한 기업 복제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비해 14배에 달하는 야만적 이 산재 사망률이고, 이게 부동이 지금 세계 1위인데, 이런 나라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급선무입니다. 이게 기업 억제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기업도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죽는 것,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런 야만적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제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제재 예외 없다는 압박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이란과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때 체결한 미국과 이란 핵협정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이거 자체가 문제이죠. 정말 이 제국주의 횡포입니다. 이란의 제재를 통해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조으려는 이제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 제국주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피아와 관련해서 밀린신문은 교피아 척결 없인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없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교육부 퇴직 관료들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하는 교피아, 교육 플러스 마피아를 이제 교피아라고 하는데, 이 정관 예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부처를 거쳐 퇴직 관료의 정관 예우 제도는 당연히 폐지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퇴직 관료 문제와 상관없이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관련해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이 마치 뭐 교피아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파업 투표 기간도 효력도 노조 입맛대로 정해서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사설의 제목인데요. 한국 지역 노조가 어제 오늘 쟁여있는 찬반 투표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헌법과 노동법에 따른 노조의 권리죠. 그냥 파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업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파업을 위해서는 절차와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업 자체를 부정하는 이제 논리인데, 그럼 파업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는가? 당연히 이 기업 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파업을 누가 유발하는가?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심심해서 파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국회 극한 대립에 또다시 뒷전에 밀린 민생 현안, 이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국회는 예약안 또는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것이죠. 물론 정치는 말로서 논리로 뭐 법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해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해결 안 되면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극한 대립은 민생보다는 정치 세력 간 존립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죠. 은행 규제와 관련 상병신문은 은행의 채권 족쇄도 풀어야 핀테크 산업 제대로 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더 이상의 규제를 풀라고 말하는 것은 금융 규제를 포기하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금융을 이제 하나의 산업이고 그 투기적 산업으로 규정하고 금융에 대한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부의 이 집중, 강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미 대사가 대놓고 문 정부 북핵 정책 비판한 동맹 현 주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 정부 정책을 사실상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이 정도로 깎아내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동맹국 운운하면서 대사가 그 나라 주재 대사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 식민지 총독 행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오만불손한 그런 행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이 구설수가 있네요. 문화일보는 아들 부부도 공간살이, 김 대법원장의 공인의식 수준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자식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 자식은 태그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부당하게 만약에 예산이 지출되었다면 당연히 반납 조치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떤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좀 드러내서 국민들이 볼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냥 이게 뭐 코드 인사다 뭐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심사숙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